네, 안녕하십니까. 산내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감기도 걸렸고 분갈이 시즌이라 분갈이도 하다 보니까 영상 준비가 늦었습니다.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병에 있는 돌연변이 하나 개체가 나와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나온 품종 중에 대파청해라는 품종 아시죠? 최근에는 대파청해를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귀한 난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대파청해 묘가 없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작년 저작년에 대파청해를 준비를 해서 한 1000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아주 귀한 돌연변이 개체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 병을 다시 다른 병으로 옮기는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병묘가 대파청해 묘입니다. 약 한 1000개 정도를 만드는 과정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대파청해에서 무늬종이 월파, 금파, 뭐 동해해요. 그 외에 월파에서 신이지강이라는 개체가 나온 요즘 아주 인기 좋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병 속에 있는 것도 지금 보기에는 아주 귀하게 나온 한 그 돌연변이입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병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거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약간 흐리기는 한데 요 돌연변이를 지금 다른 병으로 옮겨서 지금 아직 어려서 밖으로 꺼내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병으로 옮겨서 조금 키워서 몇 년 정도에 밖으로 넣으면은 자축도 붙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이런 어린 개체라서 크림벤치로 가져가서 요거를 다시 옮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요거를 우리 그 크림벤치에서 직원이 앉아서 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개체가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힘들게 좋은 개체를 하나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병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지금 다른 병으로 옮기는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파청해가 시중에 판매하는 개체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품종이고 해서 기존에 대파청해가 다 판매가 돼서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대파청해가 시중에서도 많이 보기 힘든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으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지금 그 소독을 해서 이제 저 접시에 꺼내서 그 다른 병에 넣는 과정을 지금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핀셋 소독을 하고 지금 이제 요걸 병에서 꺼낼 겁니다. 자, 한번 꺼내 보세요. 자, 여기 잠깐만. 뿌리가 너무 좋은데요. 자, 잠깐만 같이 한번 볼까요?
핀셋을 약간 돌려. 옳지. 아, 네, 좋아. 지금 무늬가 아주 지금 복륜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뿌리가 너무 기니까 네. 요거를 접시에서 꺼내서 밑에 뿌리를 약간 잘라서 다른 병으로 넣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각병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뿌리가 너무 길어서 조금 뿌리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병으로 넣는 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영상으로 보기에는 무늬가 지금 약간의 복륜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자라는 모습도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몇 개만 잘라가지고 무늬도 좋고, 자, 구걸병에다 이제 한번 넣는 걸. 뿌리 안 닿게. 자, 아, 지금 밑에 있는 영양분입니다. 이게 영양분에다가 다시 이제 꺼내서 안에다 넣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몇 년까지 자 앞에가 약간 병에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자 예, 예,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 배양실에서 자라는 모습도 나중에 같이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대파청에서 돌연변이로 나온 대파청의 돌연변이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자라는 모습도 같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대파청의 돌연변이를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